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저 화면을 봐주세요. 최수근상 해병 등 저렇게 물속에서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저 뭐가 잘못됐죠?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증인? 물속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작전을 땅에서, 육지에서만 하라고 했던 작전을 임의로 수중에 들어가서 작전을 한 게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저기를 보면 여지껏 매일 나왔던 말이에요. 구명조끼 안 입었잖아요. 임성근 증인은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어요. 저걸 보면 바로 후회돼야 되잖아요. 내가 딱 한 번 혹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 입어라.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민 대대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은 물인지 수변인지 도로인지 가보면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인지 도로인지 수변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도로 복구하는데 가라고 보내놓고 중간에 수변에 들어갈 경우에는 가슴에 오는 장아 이런 이야기를 화상회의 통해서 했잖아요. 가슴에 오는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가슴에 오는 장아를 신어야 된다. 이종섭 장관, 저 아이들 구명조끼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저 친구들은 도로 정비하는 줄 알고 괴꽁이, 곡괭이, 삽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장화 신고 갔어요. 그런데 저기를 장화 신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차 그 엄청난 홍수가 있었어.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총지휘를 해야 돼. 사단장이 총지휘를 해야 돼. 그럴 때 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병들이 지금 북한하고 전쟁했습니까? 우리 장병들이 뭐 어디에 참전했습니까? 아니, 실종된 도로 복구하는 곳에 가서 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사전에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그럼 임성근 사단장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보고 뭐 느끼냐 그랬더니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갔어요. 말이 돼요? 수변에 가게 되면 바둑판식으로 하나하나 콕콕 찔러서 하라라고 했고, 아까 박균택 의원님이 하셨던 공보활동이 참 잘되고 있구나. 새벽에 카톡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카톡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그 공보활동의 취지는 이른 아마 4시부터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4시부터 그걸 작성한 공보 관계관들의 노고를 취하한다는 그러니까 그 취하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물속에 들어간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위에 카톡 위에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사진 나와 있잖아요. 못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언론 보도 내용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그 장면이 나와 있고 그 밑에다 그걸 그어놓고, 이거는요 지금 보도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날부터 나온 게 이 보도예요. 그런데 그 물속에 있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나이답게 대장님답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처음 마음처럼 내가 책임지고 사의 표명할게요. 그럼 그대로 갔어야죠. 뭘 그렇게 살으려고. 내 새끼가 죽어갔는데 얼마나 살으려고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해요. 국방부 장관 내가 질문할게요. 대통령이랑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31일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8월 2일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2일 날 했어요? 안 했어요? 8월 2일 날은 했습니다. 예. 아니 31일 날 말합니까? 2일 날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대통령하고 통화했냐고 물어봤지? 뭔 덫을 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것이 대통령하고 아니고,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답변을 드리다 보니 많은 오해가 자꾸 발생하고 해서 질문에 예, 말씀하세요. 왜 오해가 발생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오해가 발생하지. 제 표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예. 국회에서 물었잖아요. 대통령하고 통화했냐고. 예. 그랬더니 이런 일로 통화한 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묻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때의 상황을 통화했어요, 말씀드리면 자 다시 길 시간이 필요 없고요. 대통령은 평상시에 이렇게 통화해요?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대통령이 업무하실 때 가끔 합니다. 자, 저거 보세요. 보세요. 대통령에게서 이종섭 장관에게 나간 저 화살표 보세요. 저게 그날 2일날 폭풍처럼 전화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뭐 하고 있는데 가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한테 뭐 전화라고 합니까? 내용이 뭐예요? 뭘 못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전화한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이랑 통화한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과 이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수사 지시와 보직임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대통령도 잘못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은 잘못이 아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사실대로, 자, 내가 물어볼게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훈 우리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 이하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라고 지적해서 보냈어요. 사인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 회수하라고 이처 보류시키면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고 아니 그럼... 자기가 사인해놓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자기가 하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가야지. 그거를 강제로 이처 보류시키면 돼요 안 돼요? 첫날 제가 보고받았을 때 단호하게 조치하지 못했던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러면 국방부 제가... 장관 능력 있어요? 북에서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북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실종돼서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이리 판단 결제했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해병대 유재원 물어보겠어요. 유재원 증인. 네. 양심에 안 걸려요? 에? 양심에 걸리지 않아요? 옆에 있는 박정훈 대령이 뭘 잘못했어요? 항명수괴죄. 양심에 안 걸려요? 그 말? 그런 말 양심에 안 걸려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양심에 안 걸립니까? 양심이 있어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